요즘 보면은 그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풀린 돈도 어마어마한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단기간 내에 더 풀렸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워낙 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쨌든 안 좋은 경제 전망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 경제 전망 때문에 저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할 때 50년 대호황 2019년 7월 달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것이 유효한가? 저는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경제 주기에 대한 믿음이 저는 자본주의 믿음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장기적인 이 흐름 가운데에 코로나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일부죠. 일부인데 이 일부는 우리가 큰 높은 산을 가는데 많은 이제 그 골짜기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뭐 치킨 파동, 주글라 파동, 뭐 이런 등등의 이 파동들은 짧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주글라 파동만 하더라도 10년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해하는 것이 그래서 키친 파동, 뭐 키친 파동은 또 짧게 지나가요. 마치 홍역 알듯이 짧게 지나가고 일반적으로 자주 경험하는 것들,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주글라 파동이거든요. 10년 주기. 그래서 2018년에도 이 주글라 파동 10년 주기실 경제 위기가 굉장히 경제 위기론이 많았죠. 저는 그때 2018년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계속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10년짜리에 대한 우리가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앞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사실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면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맞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경제가 계속 좋지 않다. 오랫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죠.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만 올리겠다고 하면 난리가 났단 말이죠. 시장 불안 때문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까지 덮쳤으니까 상당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더 커져 있고 그런 커져 있는 상황에서 돈이 엄청나게 풀렸음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장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 즉 우리가 돈을 하나의 자본주의 또 시장의 영양제라고 생각한다면 환자가 계속 영양제를 원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돈이 계속 이제 영양제가 공급이 돼 나간다면 저는 인플레이션은 크게 없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우리가 물가 상승하고 또 이제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달러 가치, 이런 달러 가치 하락 이런 등도의 영향들인데 이것들은 좀 이제 달리 생각해야 되는 이 부분은 뭐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많고 그것 때문에 계속 돈을 공급하는데 그 돈의 공급이 결국 환자, 경제 침체 환자라고 생각하면 필요한 영양제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되는 경제다라고 할 때, 저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수차례 겪었던 경제위기하고 분명히 다른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모든 산업, 업종 불구하고 똑같이 타격을 입었다면 지금은 저는 이제 코로나를 제 책에서 이제 서론 이렇게 프롤로그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코로나는 4차 산업의 트로이 목마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뭐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그리스랑 트로이랑 10년 전쟁에서 워낙에 이제 트로이성이 견고하니까 그리스 군대가 철수하는 척하면서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두었고 그 목마를 전리품처럼 트로이 군사들이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막 축제하는 사이에 술 먹고 골아 떨어진 사이에 목마에서 나온 그리스 병사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 해서 이제 전쟁을 끝냈던 건데 저는 이제 이 4차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결코 누구도 AI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성장하죠. 자, 이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을 굉장히 촉진시킨 역할을 해버린 거죠.
오랫동안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20년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크버블부터 20년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전쟁이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택 산업들, 그런 사람들이 다 4차 산업들이죠. 온라인 산업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또 몇 달 사이에 주가 역시도 엄청나게 코로나 이전 주가를 다, 그 이상을 다 이제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3년 동안은 많은 돈들이 결과적으로 이 4차 산업의 안정적인 이 성장,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이 성장, 4차 산업만 홀로 성장하면 안 될 것이 고용의 감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 또 부의 불평등이 커지면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또 정부 측면에서 포퓰리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또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재편되는, 4차 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재편하는, 이것이 저는 이제 3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4차 산업 역시도 홀로 성승장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누군가 매출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매출을 이렇게 줘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이 거대 공룡 기업들도 결국 이 시장과 적절하게 화해하지 않으면 그들 기업을 소비해주는 사람이,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들도 큰 타격일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제 정부를 매개로 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해서 저는 한 3년, 아마 길게 가면 한 5년, 이 정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증권과 같은 예, 그 금융 투자가 있을 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사실 가장 높은 비율이 부동산 투자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 시장이 어떻게 이 코로나 이후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부동산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상당히 점진적일 것입니다. 그죠? 상당히 점진적일 것인 것이고, 또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을 우리가 재테크 투자 시장에서 보면, 많은 단순하게 주식은 내 돈 넣고 내 돈 더 많이 불리는 이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은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거 문화만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아파트는 꼭 어떤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오래 살고 또 뭐 다른 데 이사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생활하고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일시에 크게 빨리 바뀌리라고는 예상치 않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서서히 큰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 왔다. 코로나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재택근무죠. 재택근무. 또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기업 측면에서 보면 모든 직원들, 많은 직원들을 재택근무 시켰더니 비용이 절약되는 거죠. 고정비가 크게 이제 절약되는 거죠. 애플이라든지 이런 사옥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애플 사옥이 6조 원짜리라고 그래요. 6조 원짜리라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이제 기업들이, 특히 이제 뭐 유명한 큰 이제 온라인 기업들이 거대 사옥, 엄청난, 이렇게 럭셔리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그 공간에 와서 마음껏 창의롭게 일을 하고 또 육아나 그런 걱정도 없이 다 배를 해 주었던 이유인데, 지금 이제 재택근무를 시켰더니 공간에 텅텅 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엄청난 공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의 이제 주커버그도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페이스북의 뭐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트위터든 지금까지 어지간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기업들은 다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너무 좋다. 또 직원들 입장에서도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상당히 편안한 거죠.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직원들 또 출퇴근 비용, 또 출퇴근 교통비뿐만 아니라 한번 나가려고 하면 또 뭐 옷 매무새 패션, 또 나가면 뭐 이렇게 정신값 등등의 많은 지출들이 있고, 또 출퇴근하는 시간 비용 그것만 따지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기업이든 직원이든 발견한 것은 재택근무가 상당히 좋다. 문제는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재택근무를 다 한 거죠. 그렇지만
준비는 하면 되는 문제이고, 또 이게 온라인이 이미 다 시스템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된다면 주 근무가 지금처럼 매일 출근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두 번 점점 축소해 가면 큰 빌딩들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상업용 건물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주거부동산, 주거용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역세권 따지는데, 이 역세권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보다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이제 뭐, 직장에 한두 번 출근한다면 일주일에, 또 심지어 뭐 한 달에 한두 번 출근한다면 아주 복잡한 비산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그때 가끔씩 출근할 때는 출근 시간에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끔씩 출근할 때는 편할 때 와도 돼요. 그죠? 편할 때 와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위 숲세권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선호가 많아지지 않겠냐. 다만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리처 상품,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여전히 온라인이 강화되고 하면서 또 어떤 유통, 물류가 더 커지고 하면서 그것에 필요한 시설들, 뭐 클라우드, 뭐 서버 보관 또 그런 창고라든지 그런 수요들은 여전히 더 커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결국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 직장의 근무 또 문화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를 당당히 보면 또 상당히 큰 변화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뭐 식당에 코로나 이전에도 점점 온라인 매출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식당에 앉아서 근하게 먹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배달 문화, 또 옷가게 가서도 눈으로 쇼핑만 하고 주문은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하는, 이것이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또 코로나 이전에도 서울만 하더라도 많은 이제 대로변의 상가들이, 공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경험했던 바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훨씬 더 앞당겨지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상업용 부동산발 그 부동산의 어떤 위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이번에는 그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한번 예.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지금 뭐 몇 년 전서부터 우리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그 해외 투자자들이 상당히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예. 왜 또 그만큼 또 수익률이 높았고요. 국내보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미국이 세계의 최강자다. 자본주의에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또 인정해야 되는 현실이고요. 우리 한국도 당연히 미국의 그 경제 우산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뭐 중국조차도 미국의 경제 우산 속에 있는 것 또한 현실이죠. 다만 이제 중국은 그 미국의 경제 우산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우산을 자꾸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계속 지금 이제 우리가 패권 전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중국이든 뭐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경제 패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럼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애플이라는 그 한 기업의 주가, 시가총액은 우리 한국의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또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망주 또 팡주라고 이야기하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등등의 한 4개, 5개 기업을 합친 시가총액은 뭐 중국이나 일본의 시가총액을 턱 밑까지 따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이들 기업들은 이미 우리가 4차 산업에 그냥 제일 앞장서서 가고, 또 AI라는 이런 네트워크 또 인공지능으로 이미 무장되어 있는 이 기업들이, 저는 해가 질까, 옛날에 이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국가라고 한때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기업 국가로서의 미국이 훨씬 더 강해진다. 또 그것을 이제 중국이 흉내내고 있는 것이고, 그 흉내를 미국은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뭐 기업 소개령 뭐 이런 등등 리쇼링 이런 등등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보다는 결국 기업의 힘,
결코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런 결코 망하지 않을 거대, 마치 국가와 같은 기업들의 힘으로 미국은 계속 똑같이 투자할 메리트, 그리고 기회 요인이 여전히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